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네.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아,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네.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애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애가 무섭다고 그러. 글씨가 더 무서워. 네. 글씨가 진짜 무서워. 네, 글씨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씨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네, 읽어주는 그게,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효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든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나도. 네. 이상으로 임무를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 이제 분. 이공계 사람.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네.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적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아,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을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 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홀연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가방을 열게 되는데 참, 그래요? 좀 특이하죠? 네.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에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네.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그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영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 그 이유가 사견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조선인이고. 거정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맞아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런 거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아, 예.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려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스웨덴버그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봤을 거예요.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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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어?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아까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네.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네.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선비성의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이렇게 겹치는구나.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네, 네.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몇달 며칠 몇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네.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네. 때문에 네, 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네.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세 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버리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4차원이 될까. 네.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세 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보자면 네.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네.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그냥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운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저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어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예,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아, 패들 드세요. 네.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허약이죠. 특허야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이기 때문에. 네, 무료예요, 다. 열려있어서. 네,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새삼 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